이번 한화와 함께하는 2015 충청 마라톤 대회는 국내 최대 인공호수공원의 수변 경관과 정부 세종청사 등 각종 볼거리를 비롯해 즐길 거리는 물론 그룹 임직원들과 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마라톤 축제의 묘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요. 대회 이모저모를 이나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청량한 바람, 그야말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가을은 달리기로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한화 가족 여러분들이 한화와 함께하는 2015 충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조금 쌀쌀한 날씨지만 세종호수공원 입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마라톤 동호회, 그리고 그룹 계열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마라톤 축제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고 도착합니다. 벌써 대회장에 도착해 여유롭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참가자들도 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참가자들도 보입니다. 어머니, 손자, 며느리까지 3대가 모두 참가한 가족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 아들 둘하고 제 처,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되삶이 사랑 나눔 봉사대원과 재가장애인이 함께 짝을 이뤄 휠체어를 이용 5km 코스를 달리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이날 코스 완주 시한 명당 만 원씩 적립된 기부금을 되삶이 나눔 봉사단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한화이글스 선수들의 팬사인회도 마련됐는데요. 김태균, 조인성 선수 등이 직접 사인한 볼을 받으려는 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행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마라톤도 참가하고 TV와 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행운을 누리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대회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참가한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녀들과 손을 잡고 5km를 완주하며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는 진짜 이런 날 행사 참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라톤 레이스를 끝난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포토존과 페이스 페인팅 등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린아이들이 차세대 에너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익힐 수 있는 해피 선샤인 교실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와 함께하는 2015 충청 마라톤 대회는 참가자와 가족, 시민들에게 대회가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저마다 불꽃이 있다. 하나와 함께하는 2015 충청 마라톤 대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실제로 이 메시지처럼 모든 참가자들은 오늘 마라톤을 통해서 불꽃을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의 현장 속에서 HBC 뉴스 이나연이었습니다.